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사용할 실은 코마면 18합을 사용해 볼 거고요. 제가 사용할 바늘은 코바늘 5호입니다. 먼저 원형뜨기 하듯 손가락에 감아서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거에 대한 기초 영상은 따로 제가 알파벳 I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2개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이 원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슬뜨기 2개, 하나, 둘.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한번 감아서 다시 이 원 안에 한길 긴뜨기 3개를 해줄게요. 하나, 다시 반복이에요.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두 개짜리 만들었어요. 그쵸? 두 개 사슬뜨기 있고 두 뭉텅이 만들었어요. 이 뭉터기를 네 개까지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 넣는 거 있잖아요. 이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뭉치를 총 네 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뭉치를 맨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사슬뜨기 두 개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조금 달라요. 마무리 하는 거는 약간 일본 사람들이 하듯이 해볼게요. 마무리를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 사슬뜨기 맨 위에 코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해줬어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뒤에 실을 당겨서 정확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단을 올라갈 때는 지금 보시면 짧은뜨기로 끝이 났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같은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익혀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사슬뜨기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시고 한 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는데 방금 여기 짧은뜨기 한 큰 공간이 있어요. 이 큰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죠? 이 세 개의 한길긴뜨기에 각각 한 번씩 넣어주세요. 하나씩,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마지막 코, 셋. 이 아래에 있는 한길긴뜨기 3개에 각각 하나씩을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큰 공간을 만났어요. 이 큰 공간 안에, 이 안에 한길긴뜨기 2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한길긴뜨기 2개를 넣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나, 둘. 이 큰 공간에 뜰 차례가 되면 항상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2개와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넣어줬으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세 코에 각각 한 코씩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한길긴뜨기 3개, 아래에 하나, 둘, 3개가 있죠? 위에도 아래에 맞춰서 하나. 그러면 또 반복이에요.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와 사슬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였죠? 이 넓은 공간에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시고 사슬뜨기 2개랑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바퀴 또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셨으면 다시 시작 부분에 왔는데요. 시작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하나, 둘.
한길림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만 하죠. 사슬뜨기 하나만 해서 여기 첫 번째 사슬뜨기 맨 위에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뿅, 짧은뜨기. 자, 시작하는 거는 동일하죠. 시작할 때 이제 짧은뜨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사슬뜨기 다시 하나, 둘, 셋. 세 개의 한길림뜨기를 떠주고, 세 개의 사슬뜨기를 떠주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였죠?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왜 하나만 하느냐? 여기 사슬뜨기 세 개로 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만 해도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가 있어요. 한길긴뜨기를 이번에는 일곱 번을 해줘야겠죠? 한 코에 한 번씩 총 일곱 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단을 갈 때마다 양쪽에서 두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총 한 단마다 네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를 다 해주면 다시 이 큰 공간을 만났어요. 이 큰 공간 안에 아까 여기 아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둘, 사슬뜨기 두 개, 같은 이 큰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또 두 개 넣어주고, 아래에 있는 코스만큼 해주면 되겠죠? 총 일곱 코예요. 하나, 셋. 이게 좀 헷갈리시면, 좀 어렵고 헷갈리시면요, 여기 끝부분에 두 개 하고 나서의 개수를 세어가면서, 속으로 세어가면서 해주시면 편해요. 계속 이 방법, 이 숫자 계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기초 기법만 아시면 누구나 쉽게 뜨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바퀴 또 돌아보세요. 마찬가지죠? 마무리랑 시작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 자, 이렇게 파랑색을 다 끝내고 배색을 하실 분들은 저처럼 하시고요. 배색을 안 하실 분들은 끝에 짧은뜨기로 끝나시면 돼요. 배색을 하실 분들은 색을 바꾸기 직전에만 사슬뜨기 두 개로 해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앞에 코에 빼뜨기 해주죠. 이렇게 실을 미리 좀 잘라놔갖고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 뿅, 실을 잘라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색을 안 하실 분들은 짧은뜨기로 끝나시면 되고 배색을 하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태극기 같은 색깔이 가지고 싶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끝난 지점에서 저는 빨간색 실로 떠줄 건데요. 뜨던 방향이 있고 뒤집어서 떠주셔야 돼요. 뜨던 방향과 뜨던 방향에서는 이렇게 사슬뜨기가 보이는데요. 뒤로 돌면 사슬뜨기가 다 이렇게 거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집은 모양과 앞에 모양은 달라요. 조금 쉽게 구별을 하시려면 뒤집었을 때 꼬랑지가 밖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코 한 곳, 실밥 있죠? 이 코 정중앙에 뒤집어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뜨던 대로 그냥 계속 같은 방향으로 뜨게 되면 이게 회오리 치듯이 점점 돌아갑니다. 이게 뜨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많이 돌아가는 편이라서 뒤집어가면서 떠주는 편이에요. 이 상태에서, 뒤집은 상태에서 바늘을 큰 공간에 넣어서 빨간색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넘겨서 둘, 또 다시 한번 넘겨서 셋. 사슬뜨기 해주고 나면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는 거죠. 이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사슬뜨기 공간, 큰 공간과 큰 공간 사이에 있는 한길긴뜨기에 각각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아까 했던 그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 여기 네 코씩 계속 늘어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세어가면서, 헷갈리시면 숫자를 세어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떠주셨으면 마지막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끝날 때도 한 길긴뜨기 두 개로 끝나죠. 근데 저는 계속 배색을 해줄 거예요. 물론 색을 한 줄 넣으려면 아까처럼 사슬뜨기로 끝나야 되지만 저는 사슬뜨기 하나와 계속 저는 단을 올라가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요. 짧은뜨기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사슬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랑색은 꼬랑지가 안 보이는 면에서 떠주시고 빨강색은 꼬랑지가 보이는 면에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또 마찬가지죠. 색을 바꾸기 직전에만 사슬뜨기 두 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뜨는 테크닉이 좀 안 좋아서 막 돌아가는 편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배색을 할 때 무늬가 조금 달라져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저는 세 단씩을 바꿔줄 거예요. 세 단씩을. 저는 물론 엄청 튀는 색깔로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파스텔 톤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파란 실 쓸 때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좀 짧았었잖아요. 근데 실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르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저는 빨간색 세 단도 이렇게 다 떠주었는데요. 저는 이제 또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끝날 때 짧은뜨기가 아닌 사슬뜨기 하나, 두 개를 해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서 실을 잘라주죠. 뿅 이렇게 잘라서 뿅 당겨주시면 꽁꽁꽁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세 단씩 해줄 건데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세 단씩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 정리는 이렇게 대충 그냥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나중에는 실 정리할 번거로움이 없겠죠. 지난번에 모티브 배색하는 거 알려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빨간색을 떴어요. 근데 꼬랑지가 있는 쪽에서 빨간색을 떴죠? 다시 뒤집어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시작한 부분에서 다시 파랑색으로 연결해서 아까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방에 바닥 사이즈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배색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스텔 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색 한 두 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칸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취향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예쁘게 이제 사각형을 쭉쭉쭉 떠서 올라가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떠주셨나요? 저는 원래 이 바닥의 길이를 가로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길이를 30cm만 하고 싶었는데 뜨다 보니까 32cm가 되었어요. 이 바닥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방의 사이즈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사이즈의 바닥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색깔대로 하면 지금 빨간 거를 두 단을 떴는데 세 단까지 뜨면 바닥이 제 취향상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가방의 옆면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바닥을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바닥을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이렇게 코가 있고 반대쪽에서도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가 있는데요. 양쪽에서 한 코씩 이동을 해서 정 가운데까지 와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계산을 해볼게요. 이쪽, 그러니까 꺾어지는 코 말고 사슬뜨기 큰 공간 기준으로 그 옆에서부터 한 코, 이쪽 반대도 한 코, 이쪽 한 코, 이쪽 한 코 이렇게 해서 정중앙까지 한번 와보세요. 자, 이렇게 끝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가운데로 오시면요. 정 가운데 아까 우리가 홀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 세 코가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세 코 중에서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정 가운데 세 코 중에서 어디에 표시를 하시건 자유인데요. 저는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벽면을 올라가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벽면은 시작할 때는 똑같습니다. 사슬뜨기 3개 한번 감아서 한 길긴뜨기 하나 하고 우리 했던 대로 똑같이 한 길긴뜨기로 쭈루룩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길긴뜨기로 똑같이 여지껏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 표시한 데 만날 때까지 표시한 곳 바로 전코까지 해볼게요. 자, 저는 표시한 곳 전코까지 해줬습니다. 이 표시한 곳을 기준으로 1, 2, 3 여기 딱 3개가 중간이에요. 이 3개가 왜 중간이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한 길긴뜨기 3개씩 했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코 전에서 이 3코 하나, 둘, 3개를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한 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3코를 뜨지 않습니다. 정중앙 3코는 뜨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뜨는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뜨시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다 뜨는 사람마다 또 도안마다 틀린 거니까요. 자, 이렇게 세 코를 건너뛰고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표시하는 핀을 또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고 다시 마찬가지로 세 코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뜨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지껏 떠왔던 것과 똑같이 떠주세요. 똑같이.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와서 이 사슬뜨기 공간에는 한 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줬었죠?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줘서 한쪽 면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을 끝냈고, 자, 이쪽 뜨던 꼭지점은 동일해요. 사슬뜨기 두 개 해주시고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는데 이때 여기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세어볼까요? 자, 이쪽 이 가운데 세 코 비우기 전에 이 맨 위에 코수를 세면 저는 34코예요. 34코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해주겠습니다. 지금 두 코를 떴죠? 1, 2, 3, 6, 이런 식으로 가셔서 또 중간에 이쪽 중간, 이 사각형의 정중앙을 또 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중간에 세 코씩을 건너뛰면서 똑 이 사이드 늘리는 건 똑같아요. 꼭지점 늘리는 건 똑같고 여기 가운데서는 줄여주는 거예요. 코를 세 코를 먹어주면서 한 바퀴 예쁘게 돌아보세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면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제 경우에는 힘을 잘 조절을 못해서 조금 울었어요. 계속 울었다기보다는 조금 찌글찌글하죠. 실이 많이 꾸둑꾸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림질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려주고 계속해서 옆판을 떠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바닥을 다려주신 후에 옆판을 올라가시면 조금 더 깔끔한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고 나중에 다림질 하기도 조금 더 편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정중앙 부분을 세 코씩 줄여가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주었고요. 빨간색 세 단이 돼서 또 사슬뜨기 하나, 둘. 마무리는 사슬뜨기 두 개씩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색깔이 저랑 배색이 틀리신 분들은 저랑 틀리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실을 또 바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 올라가는 규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연결하는 거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쭈루루 연결한 부분에서 똑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해주고요. 뜨는 거는 똑같아요. 계속 이제 옆면 올라가는 거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익혀두시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위로 쭉쭉쭉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뜨느냐? 뜨던 대로 여기 밑에 부분 뜬 것처럼 똑같이 쭈루룩 가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세 코 비웠잖아요. 여기 자국, 이 세 코 비운 쪽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코 전에, 그러니까 이쪽 면 세 코 전까지 여기까지 한 길긴뜨기를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쭈루룩 떠서 세 코 전에 왔어요. 자, 그럼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세 코가 있죠?
이 세 코 중에서 이게 줄이 아까 이게 안 뜬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코가 있어요. 첫 번째 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 길긴뛰기를 앞에 거 두 개만 떠주세요. 바늘에 코가 두 개 걸려있죠? 다시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앞에 거 두 개만 빼줍니다. 바늘에 총 세 개가 걸려있죠? 이 세 개 중에 줄을 쭈르륵 한 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떴지만 한 코로 지금 뭉친 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세 코째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줄여줘야 되겠죠? 한 코 비우고 이 가운데니까 정 가운데 두 코를 비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앞에 거 반만 떠주고 그 다음 코도 감아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반만 떠주고 총 세 개가 되면 이거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줄인 후에는 뜨던 대로 계속 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측면이 서서히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수를 잘 세어주시고 혹시나 어긋나거나 코수가 모자르지 않도록 예쁘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정 가운데에서는 계속 이제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를 줄여주는 거예요. 총 세 코 중에서 하나,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한 코를 비우니까 총 두 개겠죠? 이쪽 두 코, 이쪽 두 코를 줄여주는 거고 이쪽은 계속 점점 두 코씩 늘어나잖아요? 이쪽 두 코, 이쪽 두 코를 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수의 변동이 없이 딱 이 사이즈에 맞춰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정중앙의 부분에서는 이 패턴 세 코 전에 두 코 뜨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계속 늘리던 대로 늘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봐 주세요. 자, 이렇게 그 규칙대로 떠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두 코씩 모아서 한 번 두 번을 떴잖아요. 그렇게 모았던 곳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요. 두 코씩 늘린 부분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시다가 아까 우리 줄이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뭉쳐 있어요. 여기 코가 뭉친 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한 코를 비우고 이 한 코를 뜨지 않고 그 옆에를 뭉쳐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뭉친 코를 빼고 하나, 둘 총 이쪽 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 이쪽 면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남겨놓고서 그 앞에 거 하나, 앞에 거 두 개 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맨 앞에 거 두 개 빼고 이 세 개 남은 거를 동시에 떠줍니다. 동시에 떠준 후에 다시 한번 감아서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개 뭉친 코가 바로 다음 코예요. 자, 이렇게 줄이는 구간에서는 한 코, 두 코를 지나요. 한 코, 두 코를 지나서 세 번째에서 앞에 하나, 둘, 아까랑 똑같이 해줍니다. 또 그 다음 코도 앞에 거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계속 이 모양이 반복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V자로 쏙 들어가는 모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인 이후로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또 해주는 거죠. 아까 전에 줄일 때는 이렇게 V자로 들어간 구간을 V자로 이렇게 들어간 구간을 줄였다면 이번에는 위로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위로 뾰족 튀어나온 공간은 아까 우리 사각형 떴을 때랑 마찬가지로 두 코 늘려주면 돼요. 끝까지 떠주시고 이 사슬뜨기 공간에 한 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신 후에 같은 공간에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고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계속 이 같은 이 숫자 공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또 떠주면 되겠죠? 자, 그럼 모양을 한번 볼까요? 줄이는 부분은 볼록 이렇게 움푹 파여서 V자로 파이게 되고요. 느린 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가방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이쁘게 한번 떠보세요. 이 높이는 여기 중간, 여기 맨 처음에 세 코부터 없었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이렇게 재시면 가방 높이가 돼요. V자 속, 이 속 들어온 V자부터 여기까지 가방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주셨나요? 저는 여기서부터 줄였는데 저는 그냥 감으로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뼘 조금 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원래 가죽끈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알뜰살뜰하게 실로 끈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깨끈을 만들 때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제부터 끈은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이 같은 이 사슬뜨기 이 넓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제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줄게요. 하나씩 이렇게 더 이상 코수를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배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면서 여기 V자 움푹 들어간 데까지 한번 와보세요. V자까지 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정 가운데 두 코를 뜨지 않고 그냥 건너갔었죠? 이 아래에는. 근데 이번에 짧은뜨기 하실 때는 이 끝에 비우지 않아요. 그 이쪽 V자 중에서 이쪽 코가 있고 이쪽 코가 있죠? 이쪽 코 맨 끝에 거 두 개를 모아뜨기 해줄 건데요.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두 코를 동시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 코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코를 모아주었습니다. 이 다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모아진 거를 토대로 똑같이 줄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짧은뜨기를 또 쭈루룩 해주시는데요. 이때 이 다음 단을 뜰 때는 똑같이 지금 한 것과 똑같이 끝에 거 두 코를 이렇게 모아서 떠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뾰족 올라온 데까지 또 짧은뜨기를 쭈루루 그냥 한 코에 한 번씩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끝부분에까지 떠주고 여기 원래 사슬뜨기에 한길긴뜨기 두 개 들어갔었잖아요.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만 그냥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끈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제 경우에는 끈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저는 약 90개의 사슬뜨기를 떠주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90개의 사슬뜨기를 떠주었고, 자, 여기서 원래 90개 사슬뜨기를 떠준 후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서 짧은뜨기 코 있죠? 우리 맨 처음 만들었던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서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사슬뜨기를 이렇게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해줬죠? 자, 그럼 이제부터 빙글빙글 돌아갈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코, 지금 방금 빼뜨기 한 코가 첫 번째 코죠? 잘 봐주세요. 매 단 반복입니다. 첫 번째 코 들어가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들어가서 나오고 애초에 시작할 때 두 코를 모아뜹니다. 두 코를 모아떠요. 그 다음에 한 코에 한 번씩 또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줄게요.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를 떠주고
이제 또 V자 가운데로 오잖아요. 여기 정 가운데 여기는 두 코 두 코 또 모아 뜨는 거죠. 총 네 코를 여기 줄이고 여기 줄여서 총 네 코를 두 코로 떠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쭈르륵 가서 다시 반대쪽 사슬뜨기를 만날 때까지 쭈르륵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다시 사슬뜨기가 달린 끝부분에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슬뜨기를 시작할 때까지 하나, 둘, 세 코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저기 시작할 때 두 개를 한 개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고 둘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떠서 한 코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끈을 줄여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슬뜨기에 한 코에 한 번씩 이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뒷산에 넣어야 되지만 저는 뒷산에 넣지 않고 그냥 대충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또 이제 사슬뜨기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한 코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이렇게 짧은뜨기로 빙그르르 돌게 되면 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공간이 오겠죠? 사슬뜨기에 한 코에 한 번씩 뜨시고 다시 이 공간에 오시면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한 단이 끝났는데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두 코를 모아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 사슬뜨기 부분을 다 뜨고 나서 첫 번째 모아뜨기 한 곳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떠주고 이렇게 저는 끈을 뜹니다. 물론 이렇게 뭐 다른 분들 뭐 다른 도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냥 코수대로 뜨면 끝부분이 좀 늘어지게 돼요. 근데 저는 늘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줄여가면서 좀 가방에 입구가 좀 좁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줄여가면서 뜨는 편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끈의 두께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슬뜨기를 기준으로 총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번 올라올 때까지 떠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반복하면서 V자 움푹 들어간 데서는 모아 떠주고 여기서도 다시 모아 떠주고 끈 떠주고 이렇게 매 단마다 반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만큼의 끈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 끈이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할 때 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가방을 뭐 다른 끈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달면 이런 작업이 없어도 돼서 좀 더 튼튼하고 편할 텐데 이거는 이제 가죽 핸들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세 바퀴째의 가방 끈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시작하는 부분 시작 코에 빼뜨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정도 두께의 가방 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손잡이 한쪽 손잡이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저는 빼뜨기를 한 바퀴 또 돌려줄게요. 빼뜨기를 다 하고 나서 또 저는 2차적인 작업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께의 끈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두껍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만큼의 끈을 떠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빼뜨기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마무리, 최종 마무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해서 가방을 좀 탄탄하게 해줄 거고요. 빼뜨기의 경우에는 저는 원래 여기 이런 데서는 코를 줄여줬는데 빼뜨기는 줄여주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한 번씩만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가방 끈을 만들어 주셨나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가방 끈이 있는 데는 이 부분이 좀 두껍고 가방 끈이 없는 부분은 얇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이 가방 끈이 더 두꺼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도 똑같이 떠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안쪽에 이 얇은 부분 있죠? 이 한길긴뜨기가 하나 있는 쪽이 있고 짧은뜨기가 떠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엔 좀 크게 크게 돌겠죠? 지금 보면 여지껏 한쪽 손잡이에서 이렇게 떴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전체 큰 거를 다 마무리를 하면 이제 가방이 완성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아까 사슬뜨기 한 공간 있어요. 이 공간 안에 바늘을 넣어서 아까랑 똑같이 사슬뜨기 했던 거랑 똑같은데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아까 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쭈루룩 떠서 여기 한코한코마다 쭈루룩 떠서 해주시고 이 한 단이 끝나고 나면은 또 줄여가면서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좀 벌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쭈루룩 떠줍니다. 쭈루룩 떠주고 여기서 또 줄여주고 여기는 그냥 떠야 되겠죠? 그냥 떠주고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여기는 코 모아 뜨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지금 실을 연결한 첫 번째 바퀴고요. 여기 지금 가방 끈을 만났죠? 자, 여기 처음에 이 공간에 짧은뜨기 이 큰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때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바로 여기 옆에 사슬뜨기 공간 있죠? 사슬뜨기로 넘어갈게요. 사슬뜨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때는 코를 줄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일단 떠줄 건데 이렇게 사슬뜨기 공간에 한 칸씩 이렇게 한 코씩 사슬뜨기 한 코에 한 번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요. 이때 지금 첫 번째 바퀴 도는 거예요. 첫 번째 바퀴를 도실 때는 여기 끈 부분 줄이지 않아요. 이 V자 부분 쏙 들어간 부분만 줄일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일단 돌아보세요. 자,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자, 한 바퀴를 다 돌고 오면 여기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이 빈 공간, 이 넓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첫 번째 아까 앞에 있던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까 여기 안쪽에 줄여가면서 떴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첫 번째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까지 모아서 모아뜨기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손잡이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런 모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총 세 바퀴를 떠줄 건데요. 지금 보면 한길긴뜨기 뜨고서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두 바퀴 이제 뜨고 있고 세 바퀴를 돈 후에 빼뜨기를 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짧은뜨기를 떠서 저는 여기 맨 처음 시작한 쪽은 4단, 이쪽은 3단 짧은뜨기를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쁘게 또 다림질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평한 가방이 완성이 되었고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좀 두꺼운 끈을 가진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고요. 이 면사의 경우에는 제가 가방을 좀 크게 떴는데 크게 뜬 이유는 세탁기에 돌리고 나면 조금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애초에 좀 크게 떴습니다. 이거는 같은 방식으로 떴고요. 이거는 겉에 가볍게 가죽 끈을 붙였어요. 그래서 안감을 했고 가죽 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가방이 바닥이 더 넓고 높이가 짧아요. 이 높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죽 끈을 다룬 가방이고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본 거는 가죽 끈을 안 달고 이렇게 끈으로만 면사로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하이 코튼이라는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코마면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하이하이 코튼은 실이 되게 가벼워서 되게 가벼운 가방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면사다 보니까 면 100%다 보니까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